아마 이 길을 타고 쭉 갔을 거예요. 이런 시골 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 길이었어요. 올해 23세 대학생 박지훈 씨. 그 일이 있었던 건 4년 전, 고3 진학을 앞둔 겨울방학 때였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게 기억? 네. 그때 무슨 차 탔다고 했지? 스타렉스. 스타렉스? 딱 이런 차네. 네, 맞아요. 뭐 뒷자리에는 경찰들이 타고 있었어요. 씨는 어디 차 있었어요? 저는 딱 이 자리. 딱 이 자리?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갑자기 경찰 세 명이 들이닥치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이끌려 30여 분간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기였던? 네네, 저쪽 보시면은 저기 고향 정신병원 있죠. 시 2층에 있잖아요. 네. 여기서 창밖을 봤을 때 이 풍경이 보였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옷을 다 벗어래요. 그래서 옷도 받아보고 막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독방에 하루 정도 저를 놔두더라고요. 거의 한 7, 8kg가 빠졌어요. 거의 밥을 못 먹어가지고. 지훈 씨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아마 토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전화를 해서 선생님 무섭다고 이제 끝장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정신병원에 있다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잘 지내던 애가 왜 들어갔지 하는 그런,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 아이가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좀 호소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한테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정말 밝은 아이예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던 아이. 하지만 당시 지훈 씨의 의료 기록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진단명은 우울증. 감정의 기복이 크고 충동적이며 폭력성을 보인다는 것. 그가 자란 시설 관리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시설에서 도망치는 행동? 그리고 가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저를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서류들도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거를. 서류를. 근데 황당하죠.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서울시립 꿈나무 마을. 그는 이곳에서 수년간 아동학대를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글이죠. 그 자체가, 시설 자체가. 그런 흉약한 애들만 집요하게 괴롭히는 선생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겉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족이란 이름 아래 숨겨진 진실. 꿈나무 마을에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훈 씨가 오랜 기간 상습적인 학대를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이 시설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인 서울시립 꿈나무 마을입니다.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180여 명의 아동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50년 가까이 천주교 재단에서 맡고 있는데요. 지훈 씨는 3년 전 만 18세가 되면서 이곳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훈 씨는 이곳 꿈나무 마을을 떠난 지 2년 만에 보육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는 왜 가족이자 부모였던 이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을까? 지훈 씨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보육원을 나와 자립한 지 3년.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려웠지만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사실은 너무 망가졌어요, 사실은. 이 조현병이 온 친구도 있고 생활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친구들이 많아요. 시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었어요. 미혼모 시설에서 태어난 지훈 씨는 만 18세 보호 종료로 퇴소할 때까지 보육원에서 지냈습니다. 서울시립 꿈나무 마을로 온 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1까지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저희 생활실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전망, 운동장, 그리고 여기가 복도. 여기가 복도였고요. 그리고 남자 아동들이 모여 사는 초록꿈터. 1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생활실에선 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체벌과 기압이 벌칙이란 이름으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투명인간이라는 벌칙이 있거든요. 투명, 너 오늘부터 투명인간이야 이러면은 같이 사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아예 하면 안 돼요. 그 밥도 못 먹게요. 밥도 그 접시에 밥을 풀면은 그걸 엎어버리고 아예 밥을 안 줄 때도 있고 아예 굶길 때도 있고 음식 고문이라고 포도주스 큰 거 있잖아요. 2리터 정도 되는 그 주스를 다 먹으라고 해요. 1인당 한 개씩 다 나눠줘요. 다 먹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못 먹죠. 막 먹다 토하고 이래도 그 토한 거를 쓸밖에 이렇게 퍼서 그릇에 다시 부어요. 그리고 그걸 다 먹으라고 다시. 샤워실은 특히 지훈 씨에게 공포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샤워실이 따로 있는데 뜨거운 물, 제 빨개 벗겨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다고 하면 찬물로 바꾼다. 찬물로 뿌리고. 통은 뭐 반항한다는 이유거든요. 왜소하고 힘이 약했던 그는 보육교사의 지시로 자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성기라는 선생님은요, 이 약한 아이들만 집요적으로 괴롭혀요. 이만한 몽둥이가 있어요. 사랑임이라고 자기가 적었어요. 팔다리를 애들 보고 다 잡게 시킨다.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를 한 200대 때려요. 그러다가 그 숫자를 까먹거나 잘못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때려. 계속 한 200대쯤 맞으면 골마서 터져. 이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 상처도 당시 폭행의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항을 한다, 발대꾸를 한다 이러면서 핸드폰으로 막 머리를 찍고 이게 이쪽이랑 이쪽이 달라요. 이게 보면은 변형이 왔어요. 너무 많이 맞아. 뺨을 엄청 때려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1까지 6년간 지윤 씨를 담당했던 보육교사 성모 씨.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한다거나 혹은 투명인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의 왕따식의 조치를 취하신다거나. 네, 정확히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테도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했다고 해도 나는 안 했다. 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같이 살았던 애들이 증인 아니냐. 말만 듣고 내보내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된 꿈나무 마을은 50년 가까이 재단법인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해온 보육원. 수녀들 품에서 자라 사회로 나간 아이들만 2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그간 훈훈한 미담이 끊이질 않았던 곳입니다. 2005년에서 2017년경 지훈 씨의 말은 사실일까? PD수첩은 관련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PD수첩
PD분이세요? 저는 아직도 불면증을 겪고 있어요. 괜찮다 생각하고 막 여태껏 살아왔는데 이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애들 사랑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려요. 진짜 정말 부탁드려요. 우리 애들 정말 이 모든 학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좀 도와주세요. 전직 꿈나무 마을 직원이라고 밝힌 이가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 한 첫 마디는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였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에선 간절함마저 느껴졌는데요. 꿈나무 마을은 해마다 1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보조금이 투입되는 유일한 시립 아동 양육시설이자 서울에서 가장 큰 보육시설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살려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걸까요? 먼저 아이들이 살았던 이곳 생활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실과 방이 있고 또 한쪽에는 주방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 평범한 가정집의 모습입니다. 이런 생활실마다 10명에서 12명의 아이들이 모여 살았는데 보육교사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부모였고 이들은 서로를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가장 안전하고 따뜻해야 할 이 집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지훈 씨보다 한 학년 선배였다는 두 사람. 지훈 씨의 말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맞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합니다. 돌아다니다가 보죠. 다 이렇게 문이 닫혀있는 게 아니라 열려있기도 하고 그리고 복도에서도 이렇게 맞는 것도 봤고 돼지 잡듯이 그냥 때리고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집어넣고. 수녀님이 담당했던 자신들의 반에서도 맞는 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녀님이에요. 그 수녀님이 그냥 맞는 게 그냥 진짜 하루에 한 번은 꼭 맞았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냥 내가 왜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숙제 검사하다가 뭐 하나 틀리면은 명치를 그냥 때려요. 그리고 이제 명치를 맞으면 숨을 못 쉬잖아요. 누우면 이제 머리 밟으면서 일어나라고. 이런 일들은 24시간 함께 지내는 생활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싱크대고. 여기 싱크대 이게 여기 냉장고 사이에 요만한 틈이 있었어요. 요만한 틈에 들어갔어요. 안 맞으려고. 그러면 나오라고. 머리끄대 잡으면서. 나오라고 안 나오니까 버티니까 고수님이 막 칼을 이렇게 들고 애들 나오라고 쿡쿡쿡. 근데 너무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 이거는 조금 나는 진짜 이거는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그때는 초등학교 몇 학년 때예요? 3, 4학년 때였어요. 3, 4학년. 대체 꿈나무 마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30명에 가까운 꿈나무 마을 졸업생과 관계자들이 PD수첩 취재에 응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친구 원래 밥을 진짜 못 먹는 친구거든요. 막 좀 다 먹게 하니까 억지로. 그래갖고 막 먹다가 토를 했어요. 그걸 다 그릇에 담아갖고 먹으라고. 저는 그게 쑥국이었거든요. 그 선생님도 제가 그 국을 싫어하는 걸 알아요. 제가 먹다가 토했는데 그걸 또 토한 거를 먹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야기 속의 보육교사는 각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누가 그런 거예요? 먹다가 이제 오기 전에 밥 다시 다 썼거든요. 큰 그릇이다. 막 다 썼고 그냥. 개밥처럼 어떻게 하면 다 비벼가지고 그냥 다시 준비해. 애들 그걸 또 먹고. 내 친구가 그거 먹다가 토했거든요. 그 다시 밥 다시 다 걷어가지고 토도 다 섞어서 다시 먹게 했어요. 누가 섞어요? 보육사. 보육사가 직접? 네, 자기 것만.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요? 네, 뿅! 투명한 진짜 왕따 손. 어떤 보육사가 한 명을 찝어요.
야, 너네 얘 다 무시해. 뭐 말하지 마. 그럼 너희 똑같이 당해. 말 그대로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없는 건 사람 취급하고. 이거 투명 인간은 비일비재했어요. 그 모든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후원 물품이 체벌 도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두산 회장이 거기 후원 회장이에요. 그 매년 그 후원금으로 두산 동화를 샀어요. 그 안에 있는 몇백 명들이 1년 동안 볼 전과를. 각자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이건 자동으로 애들이 가져와요 이걸. 참고서는 벌 받을 때 아주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 상태에서 이 엉덩이 45도 이렇게 들고 그 상태에서 이제 동화전과 이렇게 계속 들고 버티고 있어요. 기본 5시간 이상은 계속했어요. 여기다가 동화전과를 올리고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올리고 딴 걸 계속 이제 계속 몇 개씩 올라가요. 그냥 온몸이 다 아프죠. 지수 씨에게도 샤워실은 잊을 수 없는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내가 이제 샤워실 그때 제가 나는 보육사 밑에 있었는데 너무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애들이 샤워하다가 5분이나 10분 내로 나오지 못하면 보육사 교육회사가 이렇게 난입을 해서 이쪽에 있는 샤워기로 가장 뜨거운 물을 틀어서 애 상태 나쁘고요. 그럼 애들이 전부 다 이쪽에 쏠려가지고 이러고 웅크리고 있고 안 맞으려고 이쪽 문을 닫고 불 다 꺼버리고 그러다가 저희가 안에서 잘못했어요를 한 시간 밥 먹었는데 그제서야 응답을. 우리 반이 안 맞으면 옆 반이 맞고 있어. 내가 안 맞고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애는 맞고 있어. 나이도 생활실도 담당했던 보육교사들도 서로 달랐지만 학대가 시작된 시기와 유형은 유사했습니다. 굉장히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하는 이야기 패턴이에요. 보면 분석을 해보면 적어도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의 사람에서 공통적인 유형의 학대의 보고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내용이 생생하고 일관성 있고 그렇다면 신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능성 높겠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가능성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공통적인 학대 행위.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립 꿈나무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안내 드릴게요. 저는 여기 독장이고 제가 수면 쪽을 안내 드릴게요. 아, 예.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 꿈나무 마을은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꿈나무 마을 남자 아동시설의 전현직 책임자들을 만났습니다. 좀 공통된 진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투명인간 제도, 토를 하면 토사물을 먹인다거나 각기 다른 일부 보육사들의 폭행이 있었다. 대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의무는 충실히 한 걸로 보고요. 다만 어떤 경미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항들은 시설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치거나 조금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아이들이 어떤 제보사항은 제가 이번에 서면으로 준비를 하면서 그런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설 측은 그동안 이런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었고 인터뷰 요청으로 제보 내용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기압이나 체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도는 흉흉한 소문. 애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평상시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어른들이 이야기하던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다가 2주, 3주 정도 지나고 보면은 어느 순간 돌아와 있어요. 근데 애가 너무 조용해지고 애가
너무 어두워져서. 네, 막 까불까불거리고 막 그랬었는데 갔다 오면 애가 조금 그런. 욕은 어땠었어? 벌칙 가는데 말 안 듣는 애 가는데 이게 또 안 터진대요. 핸드폰 뭐 그것도. 수상한 소문의 진원지는 꿈나무 마을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한 시골 마을.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산골짜기에 위치한 수녀원이었습니다. 주변에 민가 한 채 찾아볼 수 없는 외딴 곳. 여기는 비포장도로인데 여기 더 이상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소문대로 컨테이너로 보이는 건물 한 동이 있었고 휴대전화 신호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적이라곤 가끔씩 집 밖으로 모습을 보이는 수녀님 뿐이었습니다.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한다는 농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녀님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이에요? 예, 예. 거의 한 10년 됐을 거예요. 서로 왕래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일단 못 들어가는 게 우리도 안 가죠, 또. 여기 그 미성년자 아이들이 와가지고. 예, 많이 왔습니다. 여 손님 젊은 아들도 많이 오고 다칩니다. 예, 여기 많이 왔어요. 휴대전화도 잘 터지지 않는 곳에 아이들이 다녀간다는 이야기. 사실일까? 전에는 문제아들이 왔다 그러더라고. 아, 저희가 한 5년 전 그때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 있었지요. 좀 문제가 있는 애들 와가지고 뭐 일도 하고 간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수녀원.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소문 끝에 상가면 수녀원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 꿈나무 마을 출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나 있었어요, 거기에는? 10일 동안, 그 정도. 삼가면에 보내진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했다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불러가지고 버스표 한 장 주고 고속터미널까지 가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이제 삼가면으로 이제 출발하고 거기 거의 다 쓸 때쯤 이제 어떤 수녀님이 타가지고 수녀님을 따라 도착했을 땐 깜깜한 밤이었다고 합니다. 예, 도착해서 그때 핸드폰도 반납하고 여기 들어가서 자라고 있는데 거기가 컨테이너 박스였고 주원 씨와 함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에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응. 2층. 들어오자마자 너무 추워서 그때 밤에 난방을 엄청 세게 틀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난방 왜 이렇게 세게 틀냐면서 당장 끄라고 해가지고 그때서도 난방 안 틀고 추위에 뜨면서 잤던 것 같아요. 바로 옆엔 수녀들이 생활하는 신축 건물이 있었지만 식사 시간 외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열흘간 이곳에 머무르며 주원 씨가 했던 건 농사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을 때를 빼곤 수녀들의 지시에 따라 모종을 심고 도랑을 팠다고 합니다. 이 길이었어요. 여기를 땅 파가지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팠었어요. 어떤 걸로? 삽으로. 이제 형이랑 둘이서 그 보통 이제 이런 모종 심는 거 하고. 여기 있는 동안 그는 학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맨날 밤마다 어떻게 탈출하지 이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서울이랑 가장 많이 떨어져 있고 탈출해봤자 죽을 것 같기도 있고. 학교 상담 선생님과 연락이 닿은 후에야 이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주원 씨.
학교와 함께 수녀님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수녀님 한 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쭐려고요. 저희 그 MBC PD 수첩팀에서 왔는데요. 삼가홈에서 미성년자 아이들이 강제 노동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저는 이거 언제 사실 얼마 안 되고요. 제가 그만 얼마 안 돼서 저 그동 사정 잘 모르고 아마 거기에서 공문 받았다 하시더라고. 서울에서 그런 말에서 해서 그쪽을 인터뷰하시고. 이곳에서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건 삼가홈에서 가장 잘 아시니까. 제가 이런 강제노동 같은 거 없었거든요. 제가 여기. 아, 우리 열매. 네. 누구 나는 잘 몰라요. 아우. 아우, 비싸라. 그 17년도 3월쯤에 왔었는데. 아이고. 당사자임을 밝히자 이어졌던 당황스러움과 어색함도 잠시. 수녀님은 다시 수녀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원 씨는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원치 않는 노동을 시키는 건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이제 벌칙 장소로 운영이 됐었고 아이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동이 있었다. 거기에 상가홈에는 수도 사업을 은퇴하신 할머니 수임들만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등교 정지라든가 특별한 그런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아이들 체험학습을 보내시되는데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보낼 수 있는 급히 보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아이들하고 반일을 하고 이 정도고 그 농사짓는 또 전문가가 계셔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뭐 강제노동을 한다든가 벌칙을 그곳에서 심하게 받는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벌칙 장소기보다는 체험과 봉사활동의 성격이 그렇죠.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10여 년 전 수녀원에서 관리인으로 일한 적이 있다는 이영호 씨. 당시에 쓴 일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때 애들이 왔을 때는 그 한 17, 16살, 18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일을 시킨 기록들이 빼곡합니다. 그 시선에서는 뭐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하는데 강제노동이 맞고요. 왜냐하면 제가 시켰으니까요. 하루 종일 계속하는 거예요. 돌 나르고 밭 깔고 양계장 거기 내려가서 비료 퍼서 받아오고요. 근데 이게 애들이 아 저 하기 싫어요 이런 게 안 돼요. 하기 싫다고 하면 바로 때리니까요. 영호 씨 역시 꿈나무 마을 출신입니다. 벌칙으로 삼가면에 보내는 건 시설 관리자들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들어간 지 한 두 달째 됐을 때였나? 원장 수녀님께서 좀 여기 시설 생활하면서 문제인 애들이 있는데 앞으로 삼가면으로 보낼 거다. 너네가 잘 훈육하고 일로 시키라 해가지고 잘 훈육하라 이 말은 암묵적으로 다 알거든요, 저희는. 뭐 때려도 좋다, 거의 그런 식으로. 오래전 시설을 나왔다는 또 다른 졸업생. 제보자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아이들까지도 그런 폭행이 있었다는 게 나는 듣자마자 너무 끔찍한 거예요. 우리 때 그냥 끝날 줄 알았었는데 지금 애들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나는. 그녀가 보육원에서 생활할 때만 해도 보육교사 대부분은 마리아 수녀회 수녀님들이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해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데 우리가 항상 긴장을 했었어. 어떤 수녀님 걸릴까 싶어서. 저는 제일 학대를 심하게 당했던 게 제 기억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머리를 이렇게 잡아요. 잡아서 손을 돌려서 꽉 잡고 그냥 막 돌리는 거야. 막 잡고 이렇게 막 흔들어. 그냥 막 흔들어. 그럼 나중에 다 다가오고 나면은 고개도 못 들고 쭉쭉 쳐도 목이 있잖아요. 쭉쭉. 이건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 저희 기술을 따라왔던 그 세 명 수행자 너무 심했어. 똑같이 했어요. 일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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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했기 때문에. 옷 찢고 밖에서 쫓겨내고.
하고 그거 전교생들이 그거 창문을 통해서 다 보고 있고 그거 되게 흔한 일이에요. 정단진도 여자애를 잘못했다고 가해가지고 이제 속옷을 다 잘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빨개 벗기는 그런 벌도 있었고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밟아벗고 있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어른 수녀님들 너 왜 거기서 밟아벗고 있니? 하나도 묻는 사람도 없고 보더라도 다 그냥 지나가요. 그냥 근데 그게 학대라는 걸 몰랐어요. 후배들이 겪은 학대는 대부분 수녀님들 시절부터 이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아시는 이름 있으세요? 네, 대부분 알아요. 대부분 알아요. 다 여기 출신 선생님들이세요. 공통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그 수녀님들이 그런 세대를 만드는 거예요. 도예사들은 다 수녀님들 보고 그냥 따라하는 거고요. 엄마 수녀가 자식들에게 어른이 된 아이들은 또 다른 아이들에게 긴 시간 폭력은 대물림됐고 도려내지 못한 상처는 곪고 또 곪았습니다. 그 내용만 들어도 굉장히 저 자신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대부분 그 과거에 여기 근무를 했었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지 않는 수녀님들이기 때문에 수녀의 측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다 상담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확인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필요한 만큼.